안녕하세요. 방건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 오늘은요, 기존의 이제 CMS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서 칼라 스페이스, 그 색 공간에 대한 얘기를 먼저 했어요. 그래서 그 영상도 한번 꼭 봐주시고요. 그 CMS가 어렵게 생각 접근하다 보니까 되게 어려웠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용어들이나 간단한 것들만 하면 사용자 입장에선 크게 어렵진 않거든요. 이걸 좀 어떻게 좀 보다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칼라 스페이스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sRGB가 뭔지 뭐 DCI-P3가 뭔지 뭐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어떻게 써야 되는지 방법을 좀 알아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드릴까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원칙적인 얘기들을 좀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필름 시대에도 CMS는 존재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요걸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이걸 통해서 디지털 사진에서의 CMS의 기초가 만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와 지금이 뭐가 다른지를 알기 위해서 옛날에 어떻게 칼라를 어떻게 잘 운영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오늘 나왔습니다. 자, 그런 얘기를 하려면요, 먼저 사진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요. 조금 지루하고 재미없더라도 역사를 이해해야만 현재를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한번 과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필름 시대에 사진을 찍는다는 과정을 한번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과정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알면 색깔이 왜 관리됐고 어떻게 관리됐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사진을 찍으려면 먼저 조명이 있어야 됩니다. 빛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 빛이 피사체에 부딪혀서 반사되어 나온 것을 카메라에 있는 렌즈를 통해서 필름에 상이 맺히게 되는 거예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노출을 시키면 필름에 잠상이라고 하는 상이 남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필름을 가져다가 현상약품을 넣어서 약품으로서 화학반응을 일으켜요. 그래서 잠상이 생기는, 우리가 빛에 비춰보면 이미지가 보이는 그 필름 형태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든 필름을 확대기라고 하는 기계에다가 집어넣고요, 암실에서 인화지 위에 빛을 노광을 해서 인화지에다가 상이 맺히게 한 후에 그 인화지를 다시 화학약품으로 처리해서, 인화약품으로 처리해서 최종적인 사진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요게 아날로그 시대의 사진을 얻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단계에서 보면요, 색깔에 영향을 주는 단계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요, 제일 중요한 거이기도 하고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거이기도 한데요, 첫 번째는 조명입니다. 빛이에요. 그래서 빛에 따라서 결과물의 색깔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을 결정할 때 우리가 흔히 색온도라고 얘기해서 색깔의 속성을 정의 내리죠. 색온도는 상당히 복잡한 개념일 것 같지만 물리적으로는 되게 단순한 개념입니다.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거나 사진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것은 조명이고, 조명의 가장 제일 원칙은 햇빛입니다. 태양광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태양, 다시 말해서 조명, 요게 색의 첫 번째로 영향을 미치고요. 물론 피사체가 색깔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건 피사체의 색깔이니까요. 그래서 그건 건너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렌즈에 따라서 색깔이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아주 미세한 차이가 나요. 이것까지 캐치할 수 있으려면 상당히 오랜 동안 사진을 많이 찍어보고 렌즈마다 비교해보고 그 색깔의 감이나 느낌들을 비교해봐야만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카메라나 렌즈는 생각보다 색깔에 영향을 주긴 하지만 아주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해요. 그 다음에는 필름입니다. 필름 안에 색깔 입자들을 넣어서 은이랑 반응시키게 하는 화학물질이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필름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색깔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고를 때는 필름을, 거기에 맞는 필름을 선택을 했어요. 예를 들면 뭐 인물이나 혹은 포트레이트에 좋은 그 필름은 네가티브, 코닥에서 나온 네가티브 필름을 많이 선택을 해서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풍경이나 이런 것들을 찍을 때는 후지에서 나온 벨비아나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선호했습니다. 그리고 뭐 블랙앤화이트를 찍거나 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때 여러 가지 필름들을 골라서 쓰게 됐죠. 그 다음에 이 필름을
현상하는 현상 약품도 색깔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필름에 뭐 맞는 현상 약품을 선택하고, 또 하나는 그 현상 약품을 온도를 높이느냐 온도를 낮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결과물이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필름을 현상하는데 사용한 약품이 변질됐느냐, 혹은 뭐 그 안에 보통 이제 그 당시에 측정할 때는 pH 농도라고 해서 산성도를 측정하는데 산성도가 높으냐 낮냐에 따라서 결과물도 달라지고 특정한 색깔이 끼기도 하고 잡색이 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필름을 확대기에 집어넣고 투영할 때 칼라 필름인 경우에는 그 앞에 필터를 달아요. 그래서 이 필터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조합하느냐,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화할 때 사진의 색깔을 결정해 주기도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인화지를 약품에 담가서 하는 과정 속에서 색깔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 모든 프로세스가 다 색깔에 일정 부분 영향을 주기는 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를 꼽으라 그러면 첫 번째는 필름입니다. 필름이 달라지면 완전히 색이 달라지기 때문에 필름을 뭘 선택하냐에 따라서 색깔이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그 필름을 현상하는 현상 약품과 상태, 현상 프로세스,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확대기에 들어가는 필터, 확대기에다 필터를 낀다고 그랬죠. 이 필터를 어떤 필터를 선택하느냐, 이게 색깔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인화지와 인화지 약품, 요게 색깔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일이 발생합니다. 색깔에 지금 사진, 옛날 사진 프로세스에서 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뽑아보면 필름, 현상액, 그 다음에 확대기 필터, 인화지, 인화지 약품이에요. 인화약품이죠. 그런데 이 다섯 가지 모두 다 제조회사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볼까요? 코닥은 코닥 필름이 나오죠. 코닥 그 필름을 현상할 수 있는 현상약품이 나옵니다. 그리고 코닥은 확대기용 필터도 만들어요. 그래서 확대기 필터를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코닥 인화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코닥 인화지의 현상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인화를 위해서 인화약품도 코닥에서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CMS라는 것, 다시 말해서 이 색깔을 일정하게 언제나 늘 똑같은 결과물이 나오도록 만드는 기술은 소비자인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고요. 코닥이 고민하면 됩니다. 후지도 마찬가지예요. 아그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의 CMS, 필름 시대의 CMS는 컬러 매니지먼트 시스템은 제조회사가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코닥이 엄청나게 벌어들이는 돈으로 엄청나게 많은 연구들을 했어요. 색깔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코닥에서는 Q랩이라고 해서 DP점의 일정한 약품 컨디션, 약품 선택의 기준, 그 다음에 현상하는 적정한 데이터 이런 것들을 다 제공하고 균일한 결과물이 나오도록 계속 유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필름 시대에는 내가 코닥 필름을 쓰면 코닥 DP점에 맡기면 좋은 결과물이 나왔고요. 후지 필름을 쓰면 후지 DP점에 맡기면 좋은 결과물이 나왔어요. 내가 직접 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 필름에 권장하는 약품을 사다 현상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코닥에서 나온 데이터북이 있어요. 그 데이터북대로 몇 도씨에 몇 분간 어떤 식으로 교반해서 해라 라는 것들을 지켜서 진행을 하면 모든 과정이 다 일치됐습니다. 확대기에 놓고 인화할 때도요, 처음에 기본적으로 써야 되는 값을 알려줘요. 사이안, 마젠타, 옐로우 필터를 각각 몇 호 필터로 시작을 하세요 라는 기준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점으로 놓고 테스트 인화를 하고 그 인화한 것을 보고선 색깔을 가미할 때마다 그 필터를 조금씩 단계별로 조절해서 색깔을 잡았어요. 그리고 약품도 코닥에서 나온 그대로 그 약품을 쓰면 됐고요. 그래서 CMS가 분명히 과거에도 존재했으나 사용자 입장에선 고민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 제조회사를 선택하면 그 제조회사에서 나오는 약품들과 데이터를 가지고 완성할 수 있는 게 칼라 매니지먼트 시스템이었거든요. 디지털로 넘어오면서 이 모든 것들이 깨집니다. 왜냐하면 필름이라는 게 사라졌어요. 그래서 CCD라는 놈이 결정을 하는데 이 CCD라는 놈도 결과적으로는 그냥 봤을 때는 먹통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빛의 강약만 측정할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카메라 안에 들어있는 CCD가 받아들인 정보를 디지털 시그널로 바꾸는 그 과정, 컬러 엔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컬러 엔진을 돌려주는
안에 들어가는 칼라칩 뭐 그게 색깔의 대부분을 결정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로 넘어오면서 카메라에 대한 중요도가 훨씬 올라갔어요. 그리고 카메라에 사람들이 이 카메라가 좋다, 저 카메라가 색감이 좋다, 저게 나한테 카메라가 맞아, 막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게 바로 그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물론 거기서 멈추면은 더 이상 진행할 게 없어요. 그래서 카메라만 이제 정확히 써주면 되는데 문제는 카메라에서 찍은 사진을 모니터에서 보잖아요. 그래서 모니터에서 보기 위해서 모니터가 색깔을 표현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니터 그리고 그걸 다시 프린터기에 뽑아요. 그럼 프린터 요 각각의 제조회사들이 색깔이 다 다른 거예요. 다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제조회사들은 자기가 제품을 만들 때 최대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색깔을 재현하도록 만들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각 장비마다 색깔의 특성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 간의 색깔의 충돌이 일어나는 것들, 이렇게 이런 색깔을 뽑아놨는데 이 모니터에서 보니까 그 색깔이 다 죽어 보이고 안 보이고, 그리고 프린트를 했더니 오히려 반대 색깔들이 도드라져 보이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디지털로 넘어가면서 컬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는 게 중요해졌고, 이 컬러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하는 주체가 제조회사가 아니라 사용자 본인에게, 개인에게 넘어왔다는 거죠. 카메라는 소니 만들고 캐논 만들고 뭐 니콘 만들고 뭐 후지 뭐 이런 데서 만들죠. 근데 그 데이터를 갖다 보는 모니터는 뭐 LG 모니터, 에이조 모니터, 뭐 삼성 모니터, 벤큐 모니터 뭐 이런 여러 가지 모니터에서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조회사와 이 제조회사가 다르죠. 그리고 모델마다도 색깔 특성이 다 달라요. 그리고 프린트를 할 때는 뭐 앱선 프린터로 뽑고요. 혹은 뭐 옵셋 인쇄기에 넣거나 혹은 뭐 인디고로 프린트를 하거나 이렇게 차이가 나기 시작하니까 이것들의 색깔을 일치시켜주는 방법이 필요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컬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는 게 생겼고 그걸 위해서 컬러 스페이스라는 것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배운 그 컬러 스페이스는 장비별 컬러 스페이스가 아니라요, 각각의 장비들에 모두 다 공통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아이디어란 스탠다드 되어 있는 컬러 스페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도비 RGB, sRGB, 뭐 DCI P3, 뭐 렉 709, 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모든 컬러 스페이스들은 기본적으로 스탠다드 컬러 스페이스입니다.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해서 각각의 장비들이 색깔이 어긋나지 않도록, 어느 정도 범위 안에서는 맞도록, 완벽하게 일치할 수는 없지만 비슷하게 맞도록 조절해 주는 시스템, 이게 바로 컬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에요. 여기까지만 이해하십시오, 이번 영상에서는. 왜냐하면 이게 조금 더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장비 프로파일이 있고 이 스탠다드 프로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통해서 장비 간의 색깔이 다른 것을 일치시키는 방법이 바로 컬러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가장 기본적인 프로세스입니다. 복잡할 것 같지만 생각보다 단순해요.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이것을 이해만 하고 있으면 되지 굳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어떻게 쓰는지 알아야 될 필요도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자동으로 작동이 되거든요. 복잡하지 않고요, 그 원리만 이해하고 계시면 다른 어떤 경우에도 적용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필름 시대의 컬러 매니지먼트 시스템, 그리고 디지털로 넘어와서 왜 이 필름 시대랑 다른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고요,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꼭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바로 이 장치 프로파일을 어떻게 쓰는지, 모니터 칼리브레이션은 뭔지, 카메라에 대한 카메라 속성은 뭔지, 프린트 프로파일은 뭔지, 그건 어떻게 작동되고 어떻게 선택하는지,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